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위험한 초대 토크쇼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뒤에 저거 귀여운 인형 보이시나요? 저 잠들고 빠라빠빠 빠라빠빠 이거 잠들이거든요. 빠라빠빠. 네, 오늘은 위험한 초대 잠들 편입니다. 귀여워 이거 뭐야? 아니야 귀여워 너, 그래. 너 이 게임의 컨텐츠를 뭐지 컨셉을 잘 모르나 보네. 이거 잠들한테 잘 못 보이면 너 이거 벌칙 당해. 코아도 몇 번 죽을라 그래. 코아도 너 가만 안 둬. 두티님은 일단 한 네 제가 잠들님 편 들어줬는데. 아 두티님은 제 생각에 꼴찌 상입니다. 아 저 뭐죠? 왜 그래요? 꼴찌 상. 다들 막 꼴찌가 될 상인가?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와, 입상 입상. 꼴찌상이요. 자, 오늘은 자 잠들 편이고요. 잠들님에게 아 잠깐 잠들님이 해당 금칙어를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다양한 벌칙을 받으면서 죽을 겁니다. 알겠죠? 또 잠깐만 도티님. 네. 벌써부터 지금 여기 수다발이 하고 있는 사람 있는데요. 아, 신고. 예, 뭐야? 수다발이가 뭐야? 아, 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 아이고 한 번씩 해봐라. 아이고 굽신굽신. 아이고 어깨 안마 안마하기. 아. 안마 안마. 안마해 드린 건데. 세 대 쳤지. 세 번 죽일 거야. 아유, 그런 게 있을까? 그거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자 그리고 오늘 수연이는 예. 게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예. 벌칙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오늘의 벌칙은 제한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데스 수가 많은 사람이 잠들 특집이니만큼 잠들 TV 뜰로그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오마이갓! 네, 뜰로그 네, 하면은 숨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걸 많이 하는 콘텐츠인데 야 너 그렇게 숨어 있으면 오히려 더 죽어. 내 팀이 안 돼. 그래 빨리 와. 그래 지금 잠들 편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콘텐츠 참여 안 하면 잠들이 화낸다고. 자 그럼 각자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리소스 팩 엄청 이쁘다. 초콜릿 같아. 그러니까 이거 발렌타인데이 그거네. 아유 이거 잠들이 이거 인형 넘나 귀엽다.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알겠어. 어차피 뭐라 해도 죽긴 죽을 거야. 거의 뭐 실제 잠들이랑 비슷하네. 잠들이도 너무 귀엽거든. 그러니까요. 나는 빨리 금치거들 빨리 다 안아내서 네. 다 없애버리고 싶어.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두티 형 네. 여기 잠들이 침 흘리는데요 이거 오른쪽에. 야 이게 어떻게 침이냐 이게 어떻게. 그게 침이야. 아름다운 땀이라고 그래. 어? 참 이거 잠들이 여기 턱수염 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잠들이. 이거 턱수염 아니야? 면도 야 그놈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면도 좀 해야겠는데 이거. 면도라니. 아니 진짜 이거 턱수염 같아. 알겠어. 자 그러면 바꿨다 면도해줬다. 야 빨리 바꿔. 그다음 면도했네. 자 바로 이제 잠들님이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타이머 들어가고 운영자가 종료될 때까지 알려줄 거예요. 종료 시간. 네. 자, 잠들님이 시작하세요. 시작. 업. 위험한 초대. 아 과연 각자 금치고가 어떤 게 지정이 됐을지. 이건 잠들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며느리 없잖아요. 왜 갑자기 며느리? 아! 어? 왜 죽어? 야. 어? 야 너 불안하다. 왜라 시프트! 어? 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까 숨어있더만 잘됐다. 점프! 대박이다. 어? 점프 넘나봐. 손 휘둘르기! 손 휘둘르기! 잠들님! 네? 그... 네. 쌍 기억 쓰려면 뭐 눌러야 돼요? 시프트! 아닌데 왜 안 되는데? 어? 시프트 연타! 한 세 번 해야 되나? 어? 왜야? 뭐야? 아니네? 시프트가 아니네? 언니 왜라고 해봐. 왜? 왜? 누가 뭐지? 누나 오프닝 하는 거 어? 아니야. 수연이가 너를 죽이려고 그냥 죽여. 아니 그건 아니지. 룰대로 죽였겠지. 잠들! 룰이 가능해. 아니 내 야 아까 전에 네가 시프트 이랬거든. 그렇게 말해. 시프트 어? 뭐지? 그냥 죽인 거라니까 내가 볼 땐 이거. 야 아니야 그냥 죽이면 안 되지. 이거 룰이 이상하죠? 분명 네, 아니라잖아. 뭐 있다잖아. 아니야? 뭐지? 뭐였지? 나 뭐했어? 뭐지? 나도 모르겠네. 무섭네 갑자기. 아 그 죽이지 마 그냥 좀. 아무튼 현재 각별이가 시작도 안 했는데 두 번 죽었고요. 네. 네. 주제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네. 잠들 TV입니다. 야 잠들 TV 하면 핵꿀잼 아닙니까? 꿀잼 TV. 꿀잼. 그러니까. 솔직히 바보. 아.
아니 아니네 아니네. 나이선. 야야야 이것 좀 32 32. 막 던지지 마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뭐야 놀라. 이거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하투 하투. 일단 살았고요. 잠뜰 TV를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잠뜰님? 아 그러면 일단 돌아가면서. 네. 잠뜰 TV 녹화했을 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말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저번 주에 뭐 했더라? 야 도깨비 이야기요. 네? 도깨비야 갓깨비 이야기요. 아 갓깨비요? 네 가장 최근에서. 아, 네 어제 또 업로드 됐죠. 네, 네 재밌었어요. 아주 신나는 연기라고. 갓비리가 연기를 잘하더라고. 어? 야 이거 죽여야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죽이지? 그럼 죽어 뭐지? 시프트 어떻게 죽이는 거야 저거? 뭐지 이상하네? 아니, 죽여줘. 죽이면 안 돼. 그냥 죽이면 안 되니. 자 안 됩니다. 아 저는 저도 최근에 그 잠뜰님이랑 네 그 뜰로그 하면서 그 뭐지 생크림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빠바박 누르는 거 했잖아요. 아 이악물고 하신 거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네. 야 제가 그렇게 잠뜰님 이겨 먹으려고 한지 몰랐어. 진짜 맞지? 내가 너무 웃겨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재밌더라. 막. 어 뭐야? 나 왜 죽어? 어? 뭐야? 뭐지? 왜 죽어? 왜 진짜? 너 진짜 너무, 모르겠네. 봐봐세요. 너무 웃겨서. 아, 몇 초 후 아니야? 어떤 거? 어? 아, 웃는 거래! 아, 웃는 거구나! 아, 웃는 거야? 어? 어, 맞네! 야, 이건 뭐야? 똥물이야, 똥물? 저거 초콜릿! 아, 초콜릿!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와, 네, 언니, 진짜. 언니! 야, 발렌타인데인데 똥물이 아니지. 언니, 5초 응? 동안 침묵해봐. 야, 그렇다고 어? 우리가 침묵할 필요는 없잖아, 뜰루나. 어, 아, 맞다. 우리가 어? 침묵. 야, 너 어떻게 맞췄어? 칠갑뼈를 웃고 침묵하고 이거야? 쟤네들 다 발견했네? 아니면은 굉장히... 아 웃었구나. 야 이거 칠갑뼈 뜰로그 각이네. 뜰로그 각이야. 뜰로그 싶은데. 어? 뭐라고? 너도 출연하고 싶다고? 아니요 누나. 아니요? 아니요라니. 나오면 아니, 영광이지. 출연하는 거야. 초초 저는 언니랑 했던 것 중에 그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 그 우리 GTA 응. 예전에 그 엄마와 딸 상황극 한 게 있어요. 아 봤어요. 그쵸. 어 뭐야. 죽었다. 뭐야? 뭐야? 오! 야! 제가 미안.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 잘가. 미안. 야 이거 잔인한 거 보세요 이거. 아 뜰님 저 오늘 안 그래도 뜰로고 나올 텐데. 속아리잖아 속아리잖아. 야 잠뜰이를 고민하게 만들어야겠다. 고민하게. 아 고민하지 마. 잠뜰이. 야 뭐가 이 그 GTA 기억나? 기억나. 어? 뭐야? 너키님 죽으려던 거 같은데? 어? 너 잠깐 위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뭐지? 오리온가? 뭐지? 오리예요? 에이 뭘 뭐예요? 찾지 마요. 뭐 이상하네. 나도 모르는. 어? 리랑. 아 마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뭐 그 엄마와 딸 상황극에서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 엄마 딸 상황극에서 응. 같이 그 해변을 차를 끌고 다니며 호밍 런처를 쏘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뭐야? 말하고 있어. 아 미안해. 그래서 말좀 해줄래 제발? 그래서 제가 그때 해변을 막 언니랑 거닐면서 그 맑은 햇살. 맑은 햇살 그리고 밝은 사람들 그걸 호밍 런처를 딱 쏴주셨을 때 정말 저는 뭐랄까 기분 좋았다고나 할까. 야 초초 지금 뜰러다 말 못해봐게 지금 그냥 끝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의 지금 엄청난 속사포 랩을 봤고요. 네. 자 코아. 자 코아. 네, 코아. 저는 코아 최근에 재밌어. 뜰로그를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요가 챌린지가 생각났는데요. 아 요가 네. 챌린지. 요가 챌린지. 그게 왜 생각나냐면 그거 하다가 제 바지 터졌거든요. 아니 저 바지. 저 바지 구멍 난지도 몰랐는데. 아 뭐야? 어? 어? 야. 야. 너 왜 죽어? 어? 야! 어? 아! 야! 야 잠깐만! 야 솔직히 야는 아니지 않냐? 야 야가 뭐야 야가! 아니 근데 지금 각별 오빠가 더 심해. 각별 오빠 5초 침묵 왜 안 죽어? 어? 야 오케이. 야 왜 그래요? 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인데 왜 죽이냐? 언니
언니. 아, 나 자꾸 웃게 되네. 미안해요. 언니 그 노래 기억나? 뭐?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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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이거 이래. 야야야. 아 나. 어머. 와 진짜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 네?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어 뭐야? 네네네네네. 뭐야? 어 네. 뭐? 왜요? 왜? 네? 어? 아! 야 오늘 이거 금치거들 너무 어려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근데? 와 진짜 잠들님. 네? 야쿠, 뭐라고요? 야쿠르트 말고 요쿠르트. 언니 우리 야. 뭐? 해가? 야야. 그렇지. 아줌마. 아 하지 마세요. 아니 저를 왜 보세요 잠들님. 자 오케이 오케이 5초 침묵. 야 그래도 대충 찌가별은 두 개 발견했고 나머지 사람들 하나씩 발견했네. 나도 둘 중이야. 응. 야. 아. 야 왜 오빠한테 반말하냐 너. 아 맞아 아, 초호한테요 아, 초호한테 한 건데. 아, 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잘못 들었어. 에이 야라뇨. 아유 방송인데 각자 이제 네. 초호님 도티님 코아님 이렇게 하죠. 야. 야 진짜. 야 쿠르트 하지마. 야 쿠르트 하지마. 대답 대답이었어. 야 쿠르트 요쿠르트라고 요쿠르트. 야 순식간에 나 열 번 죽었다. 아 네 올라가다. 뭐야 어? 네? 뭐라고요? 어? 아니 아니요 저 잠들림 네? 너무 좋죠.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 볼까요? 아 다음 주제요? 다음 주제 얘기할까요? 네 이제 영상 자. 올라오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자 오늘은 이 맵도 이게 다 주변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발렌타인데이라고. 어 맞아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날인데 여기 상관 있는 사람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욕한 접어! 너무 슬퍼. 댓글로 초콜릿 좀 주세요. 댓글로 아 뭐 미안해 야라고 했어 미안해. 어? 아! 아 아이 그 지금 운영자들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걸 상기시킵니까? 까먹으면 네? 뭐라고요? 한다. 어? 네 했는데 네? 네? 아니 아니야! 네 했는데 오케이 가시고요. 하하하하 언니야! 일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발렌타인데이 어 자기만의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무슨 썰이 있다 에피소드들 그리고 아무도 없어. 아니야 전 있어요 전 있어요. 네 해보세요. 어 제가 이게 아 있어요. 뭔데요? 뭐요? 조카가 태어났어요. 아 발렌타인데이 조카가 태어났다고요? 네,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거는 네. 하나는 2월 14일이고 하나는 3월 14일이에요. 어,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와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 바야흐로 제가 이제 꼬꼬마였을 때 초등학교 네. 4학년 때거든요? 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네. 어, 초등학교 4학년 1996년 어? 아니, 제가요? 아니, 이거 얘기만 하고 싶은데 왜 사방에서 네. 죽어나가는 아, 거야? 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좀. 어? 뭐야? 야, 가만있어. 너 그냥 5초 동안 얘기 안 하면 박별이 죽으니까. 알겠어요. 어, 뭐 5초 있다. 1, 2 이런 것만 해야지. 아니, 근데 웃긴데 어떡해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의미라도. 1996년 2월 14일이었어요. 그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 96년? 아, 나 안 태어났다, 오빠. 어? 96년 나 두 살. 96년. 저, 어. 저 97년생이요. 초 98년생이에요. 자, 네. 그 아무튼 뭐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 되게 순수했어요.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랑 화이트 데이랑 구분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발렌타인 데이에 이제 뭐 아! 어, 아 계속하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이래. 그래서 그것만 네. 알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거든.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네. 어? 야 은지야 기억나니? 그 친구 이름이 강은지였어요. 강은지. 강은지? 아 고백 고백하는 게 아니라 추억을 뭐야? 얘기하는 거죠. 말좀 해주세요. 이제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데 제가 네. 그거 모르고 그 친구한테 초콜릿을 선물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반 친구들한테 놀림을 엄청 받았죠. 야이 멍청아. 야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멍청이네. 진짜 멍청이네. 멍청이네요 잡들님. 아니 말을 하고 싶은데 도티님이 말하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 이어 아, 말할 수가 없네. 왜 저래? 도티님. 어? 도티님. 오! 아 미안해 웃었다. 야, 우티님하고 야가 다 좋네. 야! 야 하지마! 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야호!
화살을 몇 개를 던지는 겐키데스카! 겐키! 어, 예, 초는 발렌타인데이에 누구한테 초콜릿 준 적 있어? 야! 저는! 야, 좀. 네네네. 너는요, 신경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 저는요, 발렌타인 때. 네. 네. 초콜릿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받았다고 그럼? 왜냐? 네? 받은 적은 많지. 뭐라고요? 왜냐면은 여자애들끼리는 그게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우정 초콜릿? 아, 우콜릿? 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시절에 오빠 같은 남자애들이 몇 있었죠. 야. 야. 야를 왜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려면 그냥 신나게. 야야. 아, 야, 미안. 아,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다 우리 코아가 죽고 싶었고 나 아니요 누나 그게 아니라요. 아! 꾹! 자, 그럼 코아가 우리 너무 안 죽는다. 뭐야? 코아 님은 뭐 발렌타인데이 네. 에피소드 없어요? 없겠지. 없대요. 패스. 아니. 네. 알았어. 아, 미안해. 어, 뭐 있어요? 옛날에 좀 충격받은 게 있었긴 한데요. 뭔데요? 충격? 그러니까 그 아는 애가 있었어요 한 명. 네. 아는 애가 있었는데 아무튼 계속 얘기하자. 아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 제가 좀 좋아했던 애거든요. 좋아했던 애인데 그 발렌타인 데이 때 이제 자기가 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초콜릿 만들고 싶은데 같이 만들재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저였어요. 어? 야 진짜 저 죽이자 진짜. 이거 맛있겠다. 근데 굳이 애기 써다가 화이트데이 때 다음날 헤어졌어요. 와 진짜. 야 진짜 웃긴다. 자기 혼자 미담 얘기하네. 그런 간질간질한 얘기하지 마. 짜증나니까. 그래, 열받네 정말. 아 나 왜 죽는 거야? 뭐야? 아, 야, 짜증나. 어? 야 짜증나. 어? 아닌데? 야라 하지 마. 야 했어? 야를 했어. 아 그래? 아 그만 하지 마. 확인사살 하지 마. 아 미안해. 어 왜 확인사살 하냐? 궁금해서 그래. 이거. 아 내가 안 웃을 수 없는데. 혹시 아니야 이런 것도 죽나? 아니야. 아 그건 맞아. 안 죽지. 그건 아니지. 야 뭐야? 맞아. 얘 왜 죽어? 안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뭐야? 아니네. 뭐야? 모르겠네. 아무튼. 자 아무튼 발렌타인데이에 네. 그 그닥 의미 있는 경험은 다 없는 걸로다가.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도 있나요? 어? 이쪽이 근데 마지막 주제가 있거든요. 네 뭔데요? 네. 마지막 주제는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학교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야호. 저기요. 야. 저기요. 아. 아니 야 아니라 아였어요. 야! 이거 뭐야? 아! 나까지! 와, 도티님 일단 좀 맞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뭔데요? 야! 설마 숫자 맞추려는 건가? 저희 지금 그거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 한참 죽어야 돼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아, 나 계속 웃는데 저분이 안 죽으시면 빨리 죽여주시면 좋겠는데. 학교다!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잠떼님이 좀 상세 주제를 정해줘봐요. 학교에서요? 네. 학창 시절 가장 창피했던 기억. 가장 창피했던 기억? 네. 뭐가 있었어? 나 왜 죽냐? 내가 웃어서 그래 자꾸 미안해. 저 갑자기 아이고 가시고요. 미안해. 네, 그 이번에 코아부터 제일 창피했던 경험? 학교에서요? 네. 예전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 네. 혼날 때 그 뭐지? 네. 그 아래 학창 시절 거기서 회초리를 들고 오라 했는데 제가 그 회초리를 잘못 들어서 컴퓨터 본체를 들고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 죽어서 지금 정신이 없니? 네. 아, 회초리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컴퓨터를 가져? 그 뭐지 컴퓨터 본체를 제가 들고 왔어요. 아. 그걸 어떤 그걸로 때리라고? 본체로 어떻게 본체로 맞으면? 야 대단하다. 그건 뉴스에 뉴스에 나오겠는데요 뉴스에? 야 너 대단하다. 야너 대단하지 말고 너 대단하다로 해주세요. 야 대단하다. 진짜 미치겠네. 좋다. 아 나네 그거? 아이고 잘 가시고요. 그 초초우님은 뭐 없어요? 저는요. 제일 학창 시절이랑 가깝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렇긴 하죠. 저분이 제일 부끄러웠던 거 있어요. 뭔데요? 뭐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나? 교복을 입었으니까 왜 죽어?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먼데이 투데이 뭐요? 왜요? 뭐 네? 아 이거 뭐야? 어? 아 네, 네는 원래 있었잖아 네. 근데 네도 되고 막 뭔데요? 이런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그거 같아 물어보는 거 같아 아 초구한테 뭐 다시 물어보고 의문형 이게 뭔데요? 의문형 해봐 의문형 아, 아! 그러네 의문형이 언니, 아빠. 의문형 아, 야, 그래서요 뭐 학교에서요 YA 야 어? 뭐야? 네네 뭐야? 그래서요 그래서요 빨리 넘어가 죽여줘요 그래서요 초우님 아 여튼 그랬는데 네. 제가 교복을 입었으니까 아마 중학교 때일 거예요 근데 중학교 네. 때였는데 네.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이게 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자고 있는데 막 친구들이 옆에 와서 막 놀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네? 막 이러고 자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과자를 까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까는 거 까! 네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빨리 왜요? 아 너무 그래서요 아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 여튼 내가 자꾸 말을 안 해 제가 이렇게 뻘뻘 일어나서 네 그 과자를 이렇게 먹었어요 네 근데 네. 제 친구가 아니라 옆반 애들이 잠깐 놀러 와서 먹고 있던 건데 아 그런 애들 과자를 자고 있다가 진짜로 이게 뻘떡 일어나서 나도 하면서 그냥 갖고 아 자기 건 줄 알고 모르는 애들 거를 과자 먹었는데요 맞아요. 여튼 그래서요 네 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너 혼자 다 아니야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네. 때 야 왜? 언니 왜? 야 그만 죽여! 야 32 맞추지 마! 아. 자 저는 이제 저의 숫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죽는 걸로다가 나 왜 죽냐 아 내년에 먹었다 아 내년에 죽여요 내년에 내년? 야 저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잘 안 자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진짜 피곤했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딱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엎드려서 잠들었는데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아요? 어떤 경험이요? 네. 자다가 이제 네. 갑자기 경견 그치 벌떡 해가지고 책상 빡 찬 거 난 없어 그래서 아니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빡 일어났는데 그 책상에다가 무릎을 빡 깐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회사래 학교 완전 지금 티내시는데 학교에서 이제 막 뒹굴뒹굴 거렸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절대 자지 맙시다 아니요 아니요 뭐야? 어? 뭐야? 아니가 아니고요 맞아요 어?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다 찾았다 코아꺼는 자 아무튼 초초우님 12번 안정권이네 좋겠다요 쟤는 몇 번 한 20번 죽어도 살아날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둘 중 하나네 어? 뭐가요? 꼴찌요 에이 잠들어 나는 오늘 출연하잖아 에이 야 지금 봐줘야지 에이 코아도 지금 가까워요 코아 좀 죽여요 누나 저 요가 수상의 하나뿐인 바디 터졌습니다 야 야 왜 나를 죽여요 아니요 안 돼요 누나 야 아니요 하지 마라 아니요 아니 왜 야. 그 황성 아니야 그게 야 말고 그 어때 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야 언니랑 요 요 요 아 학교 또 각별님은 학교에서 이제 일어나서 발표하고 나서 네. 위자 땡겨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위험하죠 그 뒤로 꽃가닥 넘어가죠 근데 네, 그거를 해가지고 뒤에 네. 넘어졌어요 발표하고 네. 나서 네. 근데 머리가 부딪혔는데 코피가 났어 그때부터 머리가 다쳐서 정신 그래서 지금 이렇구나 뭐라고요? 아 머리를 다쳤구나 그때 다쳤구나 이렇구나 아니, 또 재밌었던 얘기가 있어요 학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그 같은 반 친구 중에 되게 특이한 애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취미가 혀를 씹어요 어? 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책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껌 씹는 거 마냥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막 씹는 거 맨날 아 맞아 그런 애도 있어
아 볼살 심눈에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 볼 안에 그 볼 따고 그 심눈 그게 이제 버릇인 거지. 그래서 그냥 막 혀를 계속 이렇게 씹는 게 버릇인데 말 좀 해줘.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오면은 야 너 껌 뱉어 이렇게 하는 게 그 껌 뱉으라고 할 때마다 혀 씹는데요 혀를 뱉으라고 할 수도 없고 뱉어! 그랬던 애가 있어요. 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뻥치는 줄 알겠네. 왜요? 도치형 오랜만에 학교 이야기 하니까 신났죠? 신났어. 야호. 아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신났어? 근데요 나한텐 짧게 하라고 했으면서 진짜 완전 아니 저는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짧게 짧게 말하잖아요. 해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학교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때 이제 과외 선생님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네. 여러분 저한테 공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수학이 약한 초등학생이었어. 또티님 수학이 약하잖아요. 형 문과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제가 초등 수학 정도는 가르칠 수 있죠. 아 초등학생 수학. 아 초등 수학.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갔다 올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분수를 알려줬어요 그 친구한테. 분수를 알아라. 이제 저 이거 진짜 재미없지 않아요? 분수를 알아라.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5분에 5는 1이다 이거를 이해를 시켰어요. 네. 네 되게 오래 걸렸어 그거 이해시키는데도. 아, 네. 봐봐 5랑 5가 있지 아래 숫자랑 위에 숫자랑 같으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1이 되는 거야를 진짜 한 30분 동안 설명해가지고 납득을 시켰어. 네. 자 이제 응용을 해보자 하고 이제 55분에 55를 말했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11분에 11? 11이요 이러면서 와 진짜 그때 정말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큰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구나를 깨달았죠. 뚜띠님 왜요? 5분에 5가 왜 1이야? 지금 뭐야 그게 왜 1이라니 무슨 소리 5분에 5는 1이지 뭐야. 그럼 뭐냐? 뚜띠님 5가 1이요? 아니 왜 자꾸 날 불러요? 어? 아 도티님 도티님 근데 지금 본인이 네. 1등이다 아 그러네? 시간 끄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아 물론 뭐 제가 뭐 뜰려고 나와도 뭐 괜찮은데 이제 어때요? 3분을 정렸는데 멘트 괜찮았죠? 멘트 괜찮았죠? 이쁜 잠들림 야 아니 여기 없다 이쁘다 그래도 죽이고 아니 우리 누나 거짓말 싫어해요. 진심 없는 야. 거짓말.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이라니. 아니요 아니. 아니. 거짓말 좋아하시구나. 자 아니요라잖아요. 아니요. 코아 너도 지금 가시권이야 조심해 너 35번이야. 아니요. 잠깐만 나 따라 잡을 것 같은데. 막판 스퍼트 가나요? 아니요. 카메라 고정해 놔야겠다. 아니요. 잠깐만, 다들 나 쳐다보지 마. 야, 아, 이거 어때? 아니요. 잠들림. 야. 코아 좋아요? 그럼 아니요? 하면 두 번. 아, 그래. 야. 그래. 해봐. 잠들림. 코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연타석 공명. 아니요. 코아 좋아해? 아니. 한 번에 발언 때문에 진짜. 그 좀 아닌 것 같아요 누나 잠깐만 다 따라잡았어 오케이 다 따라잡았죠 아니 잠깐만요 자 42, 41, 38 감히 니가 감히 내가 대뜸을 감히 니가 오케이 콜 잘못했어요 저희 잠들림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 잠들림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야 뭐 워낙 착해서 역시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어. 선생님. 아, 야 왜 나를 죽여? 나 가만히 있었는데. 반응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 다 저 이해 당연히 인정하고 있었죠.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랬죠. 야. 인정. 아 이거 불안하다. 마지막에 잘했어요 지금니까. 뭐야? 1분 남았대. 그러니까. 1분. 아니요. 아 잠깐만요 아니 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니요 여기는 아니. 스테이지 밖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잠들림 지금 집 밖이에요 집이에요 집 아니에요 야 죄송해요 유도 안 할게요 말했다 아니요 잠깐만요 와 잠들림 방금 아니에요 한 거 되게 귀엽다 야 아 왜 아니요. 잠깐만요. 야 코아 다 따라잡았네? 둘 중에 누구 해야 되지? 둘 다 출연하면 되잖아 둘 다. 아 그러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춰야죠. 한 명만 골라주세요. 10초 남았을 때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각별님부터. 아, 저부터요?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위험한 초대 잠들림 편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빨리 받아세요, 빨리. 너무 주십시오. 기분이 좋았어요. 어, 네, 잠들림 저 좋아해요? 아니요. 잠들림 저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아니요. 야. 잠들림. 아, 자, 잠들림 저 좋아해요? 끝났어요, 바보야. 어? 아,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끝났다고? 아니 도티. 아. 어? 도티님 혼자 갈 것이지 지금 저랑 같이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아 뭐야 이거? 아깝죠. 친구들은 항상 서로를 챙긴다니까. 아, 야 잠깐 일로 다 나오세요. 나와야 돼. 야 이거 하필이면 이거 동점이 됐는데 네. 이거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손잡고 출연하라니까? 어? 그래, 야 이거 맞아 손잡고 네. 출연해. 조용히 그래? 청수야 지금 튀어나와서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완전 재미없어. 같이 나와도 되는데 잠들림의 네. 선택에 맡길게요. 한 명을 딱 고르고 싶으면은 쫄깃쫄깃하게 여기다가 발사기 뽑자. 아니요 저는 네 그 세 명 중에 두 명 고를게요. 세 명 중에 두 명. 수연이가 참여 안 했으니까 수연이까지. 아 왜? 아 그치 그치 오늘 갓들 좋죠. 어 괜찮죠 괜찮죠. 제가 여기 설치하겠습니다. 어 자기가 네. 자기가 네. 운영자하면서 완전 네. 이거 못된 짓 다 했으니까 너도 이 포함. 요게 출연 이게 딸기 묻은 게 출연. 아 요게 출연 안 출연. 안 출연 오케이 출연 안 출연 오케이. 네 갑니다. 보지 마시다 우리. 야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출연도 세 개 네. 넣고 안 출연도 세 개 넣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자 하세요. 저기 야 저기요 지금 흙 하나거든요. 장난하지 마시고요. 밑장 빼기 하지 마시고요. 야 그럼 이거 앞에 사람이 제일 유리하네. 자 하세요. 아니지 랜덤인데. 아 누구부터 할래? 나부터 할까? 연장자부터 합시다. 야 세 너부터 할래? 저부터 할래요. 제 세일 올리니. 어? 예!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 야 진짜 좋아하는데? 야 나가는 거 봐. 아 너 나 할까? 제가 할게 제가. 나 할래. 여기. 야! 어! 아! 뜰러그! 나 독서 애착하게 살라 했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왜 나 혼자야? 내가 오빠가 됐지? 응, 네, 뭐 이렇게 해서 뜰로그에는 저 혼자 출연하는 걸로다가 자, 어디 재밌었나요, 잠틀림? 네, 재밌었네요. 자, 다음에도 이제 다른 도도한 친구들 특집으로 한번 위험한 초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아마 이제 뭐 플레이하면서 뭐 오류로 안 죽은 경우도 있고 뭐 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저희가 다 합의하고 하는 거니까 에이 누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뭐 이런 댓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뿅.